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남미 쪽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지구상에서 나무와 숲이 가장 많은 곳,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남아메리카고, 이렇게 봐도 저 아마존의 물줄기가 한눈에 보이네요.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 UN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3월 21일은 국제 숲의 날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온난화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인간들이 온실가스를 만들어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숲이 자꾸 사라져가면서 그래서 온난화가 더 가속되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UN 숲의 날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지에도 최근 한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바로 이런 논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존 열대우림 회복력이 명백한 손실을 입었다. 인간이 좀 훼손시켜도 자연 스스로 복원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손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가. 우리가 지금 엄청 큰 축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보이거든요, 손상된 게. 보면은 이 도로를 따라서 산림이 손상된 게 보여요. 피쉬본 생선 뼈 모양으로 됐다. 생선 뼈처럼 길을 따라서 이 산림이 이만큼 훼손된 걸 볼 수 있어요. 나무를 베서 운반을 해야 되니까 길이 없으면 운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숲을 베어낸 거지. 넓게 한번 쭉 올라가서 볼게요. 지금 이게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런데 남아메리카 대륙 위에서 이렇게 봐도 여기가 이렇게 보일 정도예요. 거의 지금 이 손상된 게 가로로 보면은 거의 200km 가까이 돼요. 세로로 거의 150km. 그러면은 어디 경상북도 정도 되려나? 그런 엄청난 면적이 지금 손상이 돼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주변에 손상되지 않은 숲의 모습과 인간들이 손상을 시킨 벌목으로 인해 손상된 숲의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지금 숲이 훼손돼서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숲이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되지 않은 숲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빽빽하게 나무들이 들어차 있는 모습이에요. 많은 생물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겠죠. 숲이 훼손되지 않은 지역과 벌목이 이루어져서 훼손된 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 반듯하게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훼손이 된 모습입니다. 여기 스트리트 뷰가 지금 지원이 되니까 한번 볼게요. 위성사진상으로는 많이 훼손돼 있어 보였는데 스트리트 뷰로 봐서는 나름대로 좀 괜찮아 보이네요. 여긴 숲이 없어진 모습이 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숲이 사라진 땅에는 가축들을 또 기르고 있네요. 초원에서 뭔가 말인지 소인지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좀 훼손되지 않은 숲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은데 그런 지역은 당연히 로드뷰가 없긴 하겠죠?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데로 데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뭐 소풀이 빽빽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나무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이런 원시 그대로의 숲에는 아마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손상을 시켜가고 있는데, 그나마 끝지점, 가장 손상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사진들을 눌러보면은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숲이 이제 거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손상되지 않은 숲은 이렇게 나무들도 크고 빽빽한 밀림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안쪽은 다 그런 숲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